87년 체제 이후 이런 횡포와 불법을 마구잡이로 저지른 정당이 있었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민주화 세력이란 말을 쓸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대혼돈, 케이오스 코리아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대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그 혼돈 속에서 이재명의 살 길을 찾겠다. 그것이 민주당의 노림수 아닙니까? 민주당은 당 강령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강령을 지키고 있습니까? 민생을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 법률안 276건 중 219건이 민주당의 발목 잡혀 있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를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의 민주당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분들 앞에서 민주당이 과연 민주정당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2004년 총선 이후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주도에는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것, 국민의힘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이 간절한 염원을 우리 제주도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도민들께서 꼭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법률안 7건을 법사위를 건너뛰어서 본회의로 바로 넘겼습니다. 다수 의석을 악용한 민주당의 의회 폭거이자 의회주의 파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7년 체제 이후 이런 횡포와 불법을 마구잡이로 저지른 정당이 있었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민주화 세력이란 말을 쓸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에 넘긴 7건의 법안들은 모두가 결함투성이입니다. 간호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 단계부터 충분한 이견 조율과 간사 간 협의 절차를 무시한 채 민주당이 졸속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타 법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으면 물론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었습니다. 의료법은 직업선택의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취지와 원칙에 반해서 문제가 큰 법안들입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입법 독재를 계속하면서 결함투성이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킬 작정입니까? 민주당은 언제까지 헌법을 무시하면서 행정부의 국무위원을 탄핵하고 요건도 안 되는 특검을 발동할 작정입니까? 지금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대혼돈, 케이오스 코리아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대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그 혼돈 속에서 이재명의 살 길을 찾겠다. 그것이 민주당의 노림수 아닙니까? 민주당의 삼권분립 훼손, 입법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당 강령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적어놓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강령을 지키고 있습니까? 민생을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 법률안 276건 중 219건이 민주당의 발목 잡혀 있습니다. 이게 유능한 민생정당이 할 일입니까? 민주당은 지금 입법부에서 확보한 다수 의석 하나로 입법부는 물론이고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입법 독재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파괴입니다. 민주당은 스스로를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의 민주당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분들 앞에서 민주당이 과연 민주정당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그만 의회민주주의 파괴, 입법 독재의 폭주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